매주 금요일 다양한 문화 소식과 그 속에 숨은 과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과학 스포일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동설을 조작해 종교 재판을 받았던 갈릴레이 갈릴레오의 이야기를 그린 뮤지컬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나의 죄를 참해 대화의 속편을 새로 저술하여 지동설을 지지하는 듯한 내용을 처리하고. 어서와, 여긴 처음이지? 쪽배타고. 아이, 근데 누구세요? 셰익스피어. 뭐? 윌리엄 셰익스피어? 아, 64년 생일이니까 말로 안 되지. 이렇게 휩쓸려 버려 어떤 궤도를 올릴 수 있을까. 내가 죽는다. 네, 오늘도 양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방금 갈릴레이 갈릴레오라고 소개를 했죠. 네. 그런데 사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맞잖아요. 네, 약간 헷갈려요. 네, 네. 이 이름이 맞아요. 참 헷갈리는데. 맞습니다. 말하면서 많이 헷갈리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자료 조사를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이 갈릴레이가 성이잖아요. 갈릴레이가 살던 그 동네에서는 풍습이 장남이 태어나면 성과 이름을 이름은 이제 성과 비슷하게 짓는 게 원래 풍습이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늘 헷갈리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갈릴레이, 갈릴레오인가 뭐 이렇게 헷갈릴 만큼 이름이 좀 헷갈립니다. 네, 우리 말로 하면은 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정하면 갈릴레오, 갈릴레이인 그렇죠. 거죠. 네. 네, 오늘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관한 뮤지컬 이야기인데 네. 특이하게 셰익스피어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인물이 비슷한 시기였는데도 헷갈리는데 뭔가 선뜻 연결되진 않아요? 네, 맞아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으로 공연을 봤습니다. 실제로 뭐 이탈리아에 살았던 갈릴레이랑 이 영국에 살았던 셰익스피어는 만난 적이 없죠. 그런데 이제 작가가 갈릴레이에 관해서 조사를 하던 중에 1564년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보자마자 1564년생인 셰익스피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죽음의 길에서 만나게 되면 어떨까라는 이 상상으로 이 작품을 썼다고 하는데요. 이 작품은 지동설을 지지한 책을 출판해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되는 갈릴레이가 이 자신의 뜻을 굽힌 채 천동설을 지지하는 새로운 책을 쓰겠다고 다짐하면서 시작합니다. 네. 하지만 노쇠했던 갈릴레이는 속편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이때 죽음의 길잡이인 셰익스피어를 만나서 이 삶의 끝에서 자신의 최후 진술을 하는 과정을 작품은 그렸습니다. 이 뮤지컬은 2인극 뮤지컬이에요. 지금도 보시면 배우가 둘밖에 안 나와요. 두 명의 배우가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설정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 무엇보다 뮤지컬 넘버가 한 번만 들어도 쉽게 흥얼거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갈릴레이와 관련된 역사적 인물이 사실 너무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당대 최고 과학자인 갈릴레이와 최고 극작가인 셰익스피어 의 만남이라는 설정이 실제로 셰익스피어의 등장 이유를 뭐 강하게 만들어주진 않아서 조금 네. 약했고 네. 또 주요 줄거리가 흐트러지는 느낌도 조금 강하게 남아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좋은 점과 아쉬운 점 모두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그래도 저는 2인극 뮤지컬이라는 점과 그리고 또 과학자가 주인공이라는 점 그래서 참 기대가 돼요. 네. 그리고 또 갈릴레이 하면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 작품에서도 그런 대사가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기 보신 장면은 안 나왔지만 마지막 장면의 마지막 곡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제목의 노래예요. 네. 예, 그래서 뭐 실제로 지구는 돈다는 말을 하죠. 그런데 갈릴레이가 말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말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게 그 갈릴레이에 대한 지동설 종교 재판 이후에 혼자 이렇게 한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종교 재판을 받던 갈릴레이가 지동설 지지를 철회하고 천동설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이제 재판장을 나오는데 그러면서 재판장을 빠져나올 때 속삭인 말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하지만 실제로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기록상으로는 안 한 거죠. 그럼 이 말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된 걸까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조사를 해보니까 갈릴레이가 죽고 난 뒤 17세기 말쯤에 이 스페인 화가 한 명이 갈릴레이의 초상화를 그리고 그 초상화 액자 밑에다가 새긴 말이 그래도 돈다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돈다. 네. 그래서 이때의 이
액자의 말이 마치 갈릴레이가 한 말로 미화되면서 알려진 건데요. 그럼에도 이런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갈릴레이가 말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이 네. 당시에 이 한마디가 이 종교의 힘에 맞선 과학 혹은 과학자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주변에 외압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가 어려웠겠지만 또 어떤 사람의 시각에서는 갈릴레이가 좀 비겁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일각의 이제 어떤 평론가들이나 이런 뭐 이제 그 과학자들은 갈릴레이는 너무 비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갈릴레이가 1633년에 종교 재판을 받기 전인 1616년에 이미 사실 교회로부터 지동설 지지를 철회라 그러면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갈릴레이가 지동설 주장을 하다가 화형을 당했던 신부가 있었습니다. 브루노라는. 네. 네, 그 신부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는 자신의 주장을 논하지 않겠다고 이미 1616년에 서약을 해요. 그럼 철회 서약을 하고 한참 뒤에서야 이제 종교 재판이 열린 거죠? 네, 그렇죠. 철회 서약 이후에 10년 넘는 시간 동안 사실 조용히 쥐죽은 듯이 살았는데요. 이 갈릴레이는 자신에게 우호적이었던 이 교황이 즉위한 뒤에 천동설과 지동설을 고루 비교하겠다 이렇게 설득을 한 끝에 책을 하나 새로 발표합니다. 이 책이 대화라는 책인데 이 네. 갈릴레이는 세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보시는 책이에요. 공평하게 천동설과 지동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척 했어요. 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많았던 지동설을 우회적으로 옹호했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교회에서 네. 교황청에 투서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종교 재판이 열리게 된 겁니다. 네, 정말 지금으로서는 참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사실 종교 재판에서 지동설을 철회했다고 해서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회주의자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오히려 그런 검열과 탄압 속에서 기회를 엿봤던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 이게 천동설이잖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 당시에는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설로 인정됐을 텐데 그렇죠.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이제 주장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좀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찰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맞아요. 이 아무래도 자신이 스스로 개발했던 망원경 덕분에 이 네. 내가 생각했던 지동설이 옳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갈릴레이는 근대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관측 천문학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네. 이런 점에서 그래서 한 20배율의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20배 크게 보이는 망원경을 개발했던 이 갈릴레이가 우선은 가까운 달부터 관측했습니다. 지금 네. 보시는 달 관측의 스케치인데요. 1609년 말쯤 이 한 달 정도 달을 관측한 결과입니다. 당시에 달은 굉장히 동그란 구라고만 생각했는데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거칠고 움푹 파여 있다. 이 사실을 처음 밝혀냈죠. 네. 이후 1년 뒤인 1610년에 1월에 목성 관측을 시작합니다. 이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이용해서 목성 주변에 작은 별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밝히고요. 보름 정도 관측한 결과를 쭉 지금 쓴 건데 네. 처음에는 뭐 동쪽에 두 개, 서쪽에 한 개였다가 별의 위치가 자꾸 바뀌면서 네네. 목성 한쪽으로 네 개의 별이 위치한 걸 확인해요. 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목성의 네 개의 위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갈릴레이가 목성 위성 네 개를 처음 발견해서 우리가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당시에는 이 목성을 꾸준히 관찰해서 네 개의 위성의 공전 주기까지 갈릴레이가 계산했다고 하는데 그 공전 주기는 지금 비교해봐도 거의 똑같을 정도로 굉장히 정확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갈릴레이가 발견한 목성의 네 개의 위성을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네네. 이게 재밌는 점이 있어요. 정작 갈릴레이가 당시에 이 네 개의 위성을 발견했을 때는 메디치의 별이라고 불렀는데요. 당시 이 이탈리아 피렌체를 다스렸던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고 싶어서 이 네 개의 위성을 메디치 가문에 헌정을 하고 그래서 이 갈릴레이는 이 메디치 별이라고 붙인 난 이후에 메디치 가문의 전속 수학자 겸 철학자로 고용이 되면서 이후에 어떤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메디치별로 이름 지었는데 후대에는 이제 본인의 이름이 된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네. 재미있는 일화군요. 네. 어쨌든 갈릴레이가 발견한 거니까 제 이름을 찾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또 갈릴레이가 천문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뭐 갈릴레이의 이름이 붙은 건 비단 목성의 위성뿐만은 아닙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요, 1989년에 아틀란티스 우주왕복선에 의해서 발사된 목성 탐사선 이름을 갈릴레이호라고 지었습니다. 네. 이 갈릴레이호가 95년도에 목성에 도착해서 2003년까지 궤도를 돌면서 목성 되기를 관측했는데요. 이 목성 위성 중에 하나인 유로파의 얼음 밑에
소금 바다가 있다라는 가능성을 처음 밝혀낸 것도 이 갈릴레이호라고 합니다. 네. 또 게다가 지난 2016년에 목성에 도착했던 목성 탐사선 주노, 우리가 많이 보도해서 많이 아실 텐데 네. 여기에는 이 갈릴레이 레고 인형이 지금 보시는 레고 인형이 탑승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갈릴레이의 망원경 덕분인데요. 실제 천체 관측에 최초로 사용했던 천체 망원경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고요. 이 갈릴레이의 관측 결과가 지동설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가 돼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UN에서는 이 갈릴레이의 천체 관측 400주년을 기념하면서 지난 2009년을 세계 천문의 해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갈릴레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저희가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럼 오늘 작품의 과학 팩트 점수는 몇 점인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뮤지컬 최후 진술. 사연부자 갈릴레이의 매력이 덜 보인다. 과학 팩트 별점 3점입니다. 네, 하지만 오늘 과학 스포일러에서는 천문학 발전에 기여한 갈릴레이의 매력을 충분히 느껴볼 수 있는 네.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